오늘은 거문도 고도에 위치한 거문도 역사공원 영국군 묘지에 왔습니다. 어? 거문도 역사공원 나오면 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골목길을 좀 걸어야 되겠네요. 좁은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요,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여기가 검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 발원지인 거문도는 영국군 동양 함대가 러시아의 견제를 이유로 불법 점령할 당시 영국군이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네요. 오름길에선 멀리 목넘어와 선바위도 보입니다. 거문도 등대가 있는 수월산도 보이네요. 오야, 돌담길 말이다. 오우, 산주가하고 돌담길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아이고, 크게 높낮이도 없고요. 길구장도 잘 돼 있어가지고 걷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네. 여기 묘지 200m 남았네요. 우와, 무궁화. 오래간만에 보네요. 돌담길을요, 낮으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묘지 이제 입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흔들 의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군 묘지는요, 1885년 도종 22년에 군함 6척과 수송선 2척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 항구를 구축하면서 23개월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머무르면서 총기 및 기타 사고로 사망한 수병의 무덤과 또 다른 사망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서구식 화강암 묘비에는 1885년 총기 사고로 죽은 두 명의 수병에 대해 십자가 묘비에는 1903년에 사망한 수병 1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문도 고도 중심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둘러보는 데는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역사공원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거문도에 가시면 꼭 둘러보는 것도 정말 좋을 듯 합니다.